자, 보세요. 희노애락지 미발을 위지 중이요. 희노애락은 우리 정이라고 하지요. 감정이라고 그래요. 기쁠 희자, 성낼 노자, 슬플 애자, 즐거워할 낙자지요. 기쁨과 성냄과 슬픔과 즐거움이 미발. 발자는 이게 표출된다, 발로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미자가 들어있으니까 아직 발로 되기 전의 상태를 뭐라고 한다? 위지 중. 그것을 중이라고 한다. 발이 개 중절을 위지하니. 그 다음에 그것이 발로 돼서, 즉 표출돼서 다 중절. 이 절자는 절도. 그런 뜻이에요. 절도의 중자는 맞을 중자야. 기뻐할 때 기쁨이 적절하게 맞는 것. 슬퍼할 때 슬픔이 적절하게 맞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위지화. 그것을 화라고 한다. 여기서 미발지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미발지중, 이발지화. 이렇게. 이건 마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중이라는 개념은 이게 큰 저수지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그 저수지에 물이 가득 고여 있을 때 그 물이 잔잔하게 있는 모습이 중이라고 봐요. 근데 그 물이 이 수로를 통해서 공업용수로 빠져나가고 농업용수로 빠져나가고 각자의 그 필요한 곳으로 물이 빠져나가잖아. 그때그때 맞게끔 빠져나가는 것을 화라고 보는 거지. 인간의 감정이 마음속에서 아직 이 감정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있다고 보면 되지. 근데 이것이 기쁜 자리에서 기쁘게, 슬픈 자리에서 슬프게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 딱딱 맞춰 나가는 것이 화지. 이렇게 뭉쳐있는 장치 자체는 중이라고 할수 있고, 인간의 감정은 그렇잖아요. 무엇을 내 눈으로 보고 느끼기 전에는 마음속에 그렇게 보고 느낄 때 표출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요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근데 이게 하나 더 섞여 있잖아. 뭉쳐 있잖아. 그 자체를 뭐라고? 중이라고 하고. 표출됐을 때, 기뻐할 때 울고 있다든지, 울어야 될 자리에 히득거리고 웃는다든지, 이거는 안 맞는 거지. 그건 화가 안된 거지. 그게 화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 중야자는, 그 중이라는 것은, 천하지 대본이요. 이온 세상의 그 근본이 된다고. 크나큰 근본. 왜 그렇죠? 마음의 그 모든 그 천하지 근본이란, 천하지 그 대본이라는 것은 마음의 중이 모든 일을 하는 근본이 되잖아. 마음속에서 출발이 되잖아. 화야자는. 그리고 그게 나와가지고 그때그때 딱딱 맞아가게 되는 화라는 것은 천하지 달도이 아니라, 이 달도라는 것은, 달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화라는 것은 뭐예요? 화라는 것은 여기를 잠깐 참고를 하면 무과 무불급한 적중의 화라고 써 있거든요. 지나침도 없고 미치지 못한 것도 없이 딱 그때그때 맞는 것. 그 화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 공통된 그 일이단 말이지. 공통된 돌이다 이거지. 공통된 돌이라고 할때 공통의 의미는 달자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는 이삼 달덕이 있어요. 삼달덕, 오달도, 이렇게 하는 달자가 있는데, 삼달덕이라는 것은 지혜, 인, 용, 이세 가지가 달덕이야. 그리고 오달도라는 것은 오륜이에요. 부자 여친, 군신녀의, 부부의별, 장인유서, 부유신. 이거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적용되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것을 달이라는 말을 쓴 거야. 여기 달도라는 개념 아시겠죠? 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천하의 근본이고 천하라는 것을 더 좁히면 뭐죠? 나지 나. 천하의 중심이 내가 있잖아. 그 나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있지. 마음속에 희노애락의 감정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있지. 아직 표출되기 전이니까. 이제 그 감정이나 모든 것들 처리할 때 거기서부터 우러나오지. 그러니까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대본이 되는 거고 화라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감정이 딱딱 적용. 그때그때 필요하게 맞게끔 되는 것이니까 그 모든 일을 처리할 때 기쁘게 처리할 땐 기쁘게 슬프게 처리할 땐 슬프게 그러다 보니까 달도가 된다고 설명하는 거지. 거기 잘 보세요. 개념이 좀 어려워요. 희노애락은 정이요. 감정이야 감정. 기미발즉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아직 표출되기 전의 상태는 뭐라고요? 성품이라고. 희노애락 그 성품은 뭐랬지? 인의예지라겠지. 무소편의고로. 그런데 이 희노애락 그것이 무소편의 치우칠 편자 기대를 있자 치우치는 바도 기대는 바도 없기 때문에 위지중이요. 그것을 중이라고 했고 아직 뭔가 부딪히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잖아. 그죠? 그 덩어리가 그냥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중이라고 했고 발계 중절은 정지정년이 표출돼서 다 중절 그 절차에 절도에 그때에 딱딱 맞는 것 그것은 뭐죠? 정지정야 감정의 바른 거지 바른 것이기 때문에 무소괴력으로 괴자는 어그러질 괴자 려자도 어긋날 려자예요 괴력 어그러지는 바가 없기 때문에 위지화라 어느 한쪽으로 이게 뭐야 공백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잘 안 맞는다든지 그런 화가 아니잖아 딱딱 맞게끔 되는 것을 화라고 한다 이거죠. 대본자는 천명지성이니 이 대본 크나큰 근본이라는 것은 천명지성이야 하늘이 명령한 성품 그 자리를 말한다 이거죠. 그 밑에 잔글씨를 보면 추본어 천명지위성 일구다 이거지 저의 왜 천명지위성이요 수도지위교요 뭐 이렇게 쭉 나온 게 있었죠 술성지위 이렇게 한 거요 거기서 천명을 이끌어서 말한 자리가 대본이라는 걸로 말했고 천하질이 천하질이 개유차출하네 그러니 천하의 모든 이치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유차출 여기로부터 나오게 되니 여기는 뭐지? 성품. 그러니 도지체예요. 도의 본체라고 할 수 있지. 도지 본체. 달도자는 순성지위니 이거는 왜 솔성지위 도라는 구절이 있었죠? 저 위에서. 순성지위 성품을 따라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천하 고금소 공유니 그 이 세상에 고금 예나 지금이나 다 모두가 다 거기로 말미암아 가는 것이니 도지용야라 체와 용을 가지고 말하겠어요 본체와 용처 체와 용 그러니까 천하디 대본이라고 할 때 중은 그러니까 체가 되는 거고 화는 바로 뭐예요? 용이 되는 거지 자는 언 성정지덕하야 이명도 불가리지라 이것은 성정의 덕을 설명해서 말해서 도 불가리 도는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떠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밝힌 것이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기노에랍지미발을위지충이요파리케충절을위지환이 중야자는 천하지 대본야오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야니라 희노애락은 정야오 기미발즉성야람 무소편의고로 위지충이요 밝게 충절은 정지정년이 무소괴력으로 위지하라 대본자는 천명지성이니 천하지립 개유차출허니 두지체야오 달도자는 순성지위니 천하고금지 소공유님 도지용야라 자는 언성정지덕하야 이명토 불가리지의라.